또 이어서 뿌림틈을 좀 살펴보고 교재 가지고 보겠는데요. 뿌림틈을 중 어떤 걸 좀 보냐 쫙 넘어가셔서 페이지 5페이지 한번 봅시다. 5페이지 보시면 대한민국 행정조직표가 있죠. 그것 아까 설명한 건데 꼭 알았어요. 거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5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자, 그 표는 꼭 알았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이 세 개 네모를 묶어쳐가지고 중앙정부 이렇게 써놨어요. 중앙정부. 그리고 밑에 특별시장 밑에 자치구청장 칸 있잖아요. 보고 계세요? 그 칸 두 개를 묶어서 지방정부. 자, 밑에 있으면 지방, 위로 올라가면 중앙, 이런 말 쓰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세요. 중앙과 지방의 차이, 이해되죠? 자, 그래, 지방 자치단체 하면은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었습니다. 아까 했어요. 광역 옆에 보면 쭉 가다 보면 광역 자치단체장, 기초 자치단체장, 이런 말 써놨죠? 거기, 아까 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 중 별표 봐보세요. 시장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을 뭘 한다? 대도시 시장을 한다. 이 정도. 이 대도시에는 뭘 둘 수도 있다? 행정구.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구는 자치구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가시고 통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 참고용이고 안 봐도 돼요. 아까 설명한 것 바탕으로 하면 되니까 참고용입니다. 넘어가셔서 6페이지로 갑시다. 6페이지로 가면 실로 밑에 바로 정부 조직법상 대한민국 행정부의 조직도가 나오죠. 찾았나요? 그거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나옵니다. 중앙행정기관 뜻은 좀 알았어요. 부, 처, 청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중앙에 떴다 하면 중앙. 2번 중앙행정기관은 할 때 중앙은 부, 처, 청. 그래 이걸 중앙이라고 그래 중앙.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16조 봐보세요. 16조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할 때 중앙행정기관에다 줄 거 봐요. 중앙행정기관 그따 마지막에 중앙행정기관 중앙에다 덤치고 중앙. 그래 중앙행정기관 하면은 아까 오른쪽에 넘어오세요. 오른쪽에 1번 해가지고 행정각부의 장관들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면. 그래 이 부가 총 18개 있다고 그랬죠.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셨나요? 거기 부가 18개가 있는데 그 부 중 우리 공법에 가장 많이 나온 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요? 오, 그래, 그래. 그거 밑줄 끄는 거 있지. 16번. 그 대장을 뭐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장관이 가장 많이 나온다. 16번에 있죠? 16번. 그리고 또 밑에 보면 10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 제일 위에 박스, 제일 위에. 박스 보고 계세요? 자, 장관을 써봐요. 장관 써봐요.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 농림축산식품장관, 그 다음에 해양을 책임지는 부가 있어요. 여기에 해양을 책임지는 해양수산부장관도 몇 번 나오십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환경부장관, 국방부장관, 이 정도가 우리 공포에서 나오신 장관들이에요. 장관들 좀 잘 받으세요. 밑줄 친 것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네들 다 뭐라고 한다고요? 지방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그래.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하면 이네들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네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국토의 계획 및 연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가 나오죠. 도시계획위원회 찾았나요? 이건 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 도시 계획
에 대하여 전문성을 띄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님이 대표적이에요. 그분은 그 분야만 연구해 오신 전문가거든요. 그리고 그 지자체한테 여러 가지 계획 짤 때에 의뢰받아서 용역받아서 돈 받고 또 제자들 뭐 대학원생하고 같이 짜서 보내주거든요. 응? 그래 그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도시계획위원 그래 뭐라 한다고요? 도시계획위원 이런 위원으로 조직을 만들어 그걸 해라고 그래 위원회 이렇게. 이렇게 그래 이 위원은 도시계획 관련해서 전문성을 띄고 있는 전문가들인데요 도시계획과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행정 각 청에 도시계획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9급부터 그 일을 담당했던 그 공무원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국장까지 올라갔다 가면 그 일만 계속 30년 동안 해서 국장 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분도 그런 분을 위원으로 바로 일을 가서 해라라고 발령을 내립니다. 그걸 임명이라 해. 아까 예부인사 교수님을 위원으로 모셔와요. 이걸 위촉이라고 그래요. 위촉에. 위촉을 통해서 임명을 통해서 위원으로 보냅니다. 모셔오고요. 그래서 그 조직을 꾸리는데 그 조직을 도시계획위원회라 해요. 알겠죠?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시도사가 근무하고 있는 시도청 또 시장군수 구청이 근무하고 있는 여기에도 두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두게 돼 있어. 왜 두고 있냐. 이 국토교통부 장관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 누가 그러면 이분은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닐까 아닐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장관 해먹냐 대통령 선거할 때 열심히 대통령 당사자 도와주셔가지고 대통령이 그래 네가 그 장관 한번 해먹어라 라고 임명하면 장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장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법적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 권한을 남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권한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둡니다. 여기 봐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여기는 아까 중앙이에요, 지방이에요. 오, 좋았어. 그래서 여기에다 두면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잘 알았어요. 뭐라고? 중앙 도시군에. 중앙도시군의 위원회의 위원들은 누구 권한을 심의하기 위해서 두고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심의하기 위해서 두고 있다.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뭐라고 한다고요? 중앙. 꼭 알았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17개 시도사 계셨죠?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8도도사 있었죠 그분들도 그쪽 분야에 전무할까 아니면 선거철에 위시아시아 해가지고 다를 하면 당선되면 될까요 당선되면 되죠 근데 법적으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땅에다 뭐 여러가지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때 그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자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해서 전문가 집단을 꼭 두도록 돼 있어 시도에 이걸 두고 있다 그러면 시도 도시은행 여기 시장 군수 구청이 근무하는 시군구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네들의 권한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데 시군구 도시은행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때 시도 시군구는 중앙이란 말 써야 되겠어 지방이란 말 써야 되겠어 오 좋았어요 지방이란 말 쓴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방 도시은행 지방 도시은행 시도사는 지방도시는 심의를 받고 시장군수 구청장도 지방도시는 힘을 친다 이렇게 심의 지방이라는 말 씁니다 중앙과 지방의 차이점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죠? 또 이 시도사가 시장군수 구청장 뭐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그때는 이 조직에게 가서 자문도 구할 수 있어요 자문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때 활용해서 두고 있는 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다 자 여기서 알아볼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위원회를 뭐라 한다 중앙도시위원회
시도사, 시장원수, 구청장의 권한을 심의하고 자문을 바로 받아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어 두고 있는 것을 지방이란 말씀입니다. 지방도시은행. 이해되죠? 이 정도만 딱 먼저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아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법에 근거해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짭니다. 그때 그 계획을 짜고 무슨 일을 할 때게 어때요? 그 건에 뭐 하려고 하는데 계획 짜려고 하는데 그 계획 속에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좀 포함해야 되겠다. 교육 분야의 정책을 포함하고 싶다. 그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겠죠. 그쪽 부서의 장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부 장관, 뭐 환경부 장관 있지 않겠습니까? 그네들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쪽 장관을 뭐라고 표현하냐?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중앙 이해됩니까?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뜻 이해되세요? 아까 했죠? 장관급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중앙. 그리고 예컨대 서울특별시장의 서울특별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물을 수행할 때에 교육정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 분야의 전문가인 교육감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교육감. 누구하고? 교육감. 또 환경정책을 펴고 싶을 때는 지방환경관에서 장이 있어요. 그네들 묶어서 관계행정기관장이라고 그래. 기관장들. 기관장과 미리 협의하게 돼 있어. 자, 이런 용어를 쓰니까 미리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통과하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서 참고해가지고, 수도권 정비 개법상 수도권이 나오죠? 보이신가요? 앞으로 공법 공부할 때 이런 용어가 계속 나올 건데, 미리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수도권이 무엇이냐? 수도권 뜻은 써놨죠? 어디입니까? 그래, 서울특별시, 인천광시, 경기도 31개 시군을 만든다. 이게 뜻이에요. 그 뜻은 수도권 정비 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때 수도권이 나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말한다. 이렇게 딱 수도권 범위를 이해해 두시고, 그 수도권 정비 개법은 수도권의 한정에서만 적용을 하자는 특별법이에요. 여기서만. 여기 수도권. 여기 나왔죠. 수도권이란 것은 서울특별시하고 그 다음에 인천 광시하고 경기도가 엄청 크죠.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수도권이라 합니다. 수도권. 자, 이 수도권은 우리 인구 5천만 명 중 인구 대한민국 남쪽에 인구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중 절반이 지금 거주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밀집적이에요. 땅은 아주 적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는 정말 적어요. 콩만 하잖아요. 전체 봤을 때는 콩만 하죠. 콩보다 약간 크네. 콩이 이만하다면 좀 더 크네. 그래, 이 지역에 어마어마해서 지금 많이 살고 있죠. 천만 명이 육박하는 사람이 살고 있고 경기도까지 해서 2,500만이 밀집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의 인구가 밀집해 있죠.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조그마한 군들은 소멸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소멸.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이제 군적은 거의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군에 가면 사람 한 명도 안 살아요. 혼자 가서 농사지라고 무서워서도 못 지어요. 왜? 멧돼지 와서 물어볼까 봐서. 응? 무서워서 농사지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웬만한 군적은 소멸된다고 나와요. 소멸. 앞으로 20년 지나면 정말 소멸되는 군들이 많을 거예요. 인구가 급감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땅 투자할 때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후대라도 재미보게 하려면 소멸 지역에서는 할 필요 없어. 20년을 급감하니까 인구가. 땅은 넘쳐나고요. 그래서 도시 근교에다 사놔야 돼요. 도시 근교에다. 인구도 많은 그런 큰 도시. 자, 아무튼 수도권은 뜻. 그래, 수도권 정비 개법은 수도권의 한정에서만 특별히 적는 법입니다. 그게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 수도권에 의하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하면 수도권은 세 가지 권역으로 편제돼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하셔. 세 가지 권역.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이걸 딱 알아주셔야 돼요. 먼저 인구와 산을 밀집되어 있는 장소로서 과밀 억제구역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과밀 억제구역. 여기 서울특별시를 유지해서 가운데 블록은 과밀 억제구역. 그리고 이쪽 고양 파주 이쪽하고 여기 평택 이쪽, 뭐 화성 이쪽에는 성장관리권역.
위아래. 그리고 팔당댐 상류쪽에는 자연 보정으로 묶어놨어요. 개발 못하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세 가지 권역이 있다 이렇게 아셔요. 딱 한눈으로 파악해 드세요. 수도권은 몇 가지 권역으로 편지되어 있는가? 세 가지.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이 있다. 이런 세 가지 용어를 하면 그건 수도권에 있는 땅에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거지 비수도권이 아니다 이렇게 아셔요. 이해되죠? 그런 용어를 하면 아 여기는 수도권에 있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용어가 떠오르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를 수도권이라 한다면 나머지 지역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이렇게 표현해요. 알겠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나머지 지역이다 이렇게 용어 뜻을 이해두세요. 수도권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 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수도권 애허지역 이렇게도 해. 예자가 박계자죠. 수도권 있다면 박계지역을 다 수도권 애허지역이라 한다. 이렇게 용어를 쓰니까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 수도권은 세 가지 권역으로 지금 편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권역 중 어디는 앞으로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성장을 시키겠다? 성장관리권역. 거기다 땅 사놓으면 계속 개발하니까 땅값 올라가겠죠? 어디는 묶어놨습니까? 개발 못하게. 자연보전권역. 그래서 여기 여준이 저기 이천이 이런 데는 자연보전을 많이 묶여 있어요. 알겠죠? 용인처 일부하고 산 꼭대기 이런 데. 그래서 앞으로 여주시도 소멸된다 하잖아요. 여주시도 사라진단 말입니다. 미안한데 아무튼 사라진다고 나왔어요. 통계가 자료 보면. 아무튼 그런 지역에다 땅 사놓으면 좀 그렇을 겁니다.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크게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큰 도시 옆에다 사는 게 좋다. 여러분도 땅 많이 사놨나요? 아직? 자, 땅 아무튼 몇 평은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대한민국 땅은 한정돼 있고 땅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빈부 차이가 생깁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땅 따먹기 많이 해가지고 그래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좋겠죠. 자 아무튼 통과하고 그 정도는 좀 알아주십시오. 수도권 세 가지 권역이 있다 이 정도 딱 명칭 말해주세요. 그림하고 됐죠? 그림 있죠, 그 그림.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을 해서 국토협상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본서를 통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유인물은 참고 마시고요. 자, 바로 기본서로 들어가도 하죠. 기본서, 목차를 먼저 봅시다. 차례 찾았나요? 차례 보시면 제1파트 해가지고 가장 먼저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거기다 12문제 출제 이렇게 써놓으시고 다시 한번 그리고 4주에 걸쳐서 합니다. 앞으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할 때는 4주 도시개발법 몇 문제? 6문제 출제 써놓으시고 1주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6문제 이것도 1주 그 다음에 4파트 건축법 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하나 갈피 쳐버렸어요. 두 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래 4 건축법은 7문제 1주 5파트 바로 주택법 7문제 이것도 1주 농지법은 두 문제 나오는데 한 시간이라든가 두 시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이번에 10월 26일 날 보았던 제30회 기출문제를 마지막에 다 수록해놓고 있죠. 자 넘어가시고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응원한 법률이 나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총치 나와있죠. 총치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계략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법을 만들었던 목적이 나와요. 제1조에서 이걸 재정 목적이라 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목적이 나옵니다. 이 목적은 가볍게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 중 일정한 용어는 그 뜻을 직접 이 법에서 풀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어의 정의편 이렇게 해요. 이 법은 여러 가지 용어를 조합해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용어 중 중요한 것은 직접 이 법에서 2조를 통하여 이 용어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라고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정의를 하죠. 이 정의표는 중요해요. 이 법에서는 21개의 용어를 추려가지고 직접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개 나온다고요? 21개. 여러분이 법 공부를 할 때 또 다른 공부를 할 때도 용어의 뜻은 먼저 정확하게 머리에다 넣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해서. 여기 범위는 13페이지 용어의 정의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보고 계신가요? 용어의 정의 하면 1, 2, 넘어가서 3, 뭐 쫙 있죠? 이게 세보면 21개 나와요. 몇 개 나온다고요? 21개. 개수가. 그게 큰 제목들이 용어입니다. 용어.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이 뜻이에요. 이 뜻을 써놨는데 그게 어디까지 전개되냐? 18페이지까지가 용어의 정의로서 21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1개. 이 용어의 뜻은 올해 30회에서는 바로 세 문제 나왔어. 세 문제 나왔어. 많이 나왔죠? 세 문제 많이 나왔죠? 학교론에서 빌려다녔어요. 학교론에서. 부동산 학교론에서 빌려다녔고, 우리 공법에서도 두 문제 나왔어. 두 문제. 문제. 그래만큼 용어의 정의는 중요한 겁니다. 각각의 법을 공부할 때 용어 뜻은 꼭 머리에다 넣어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용어니까 이해를 하되 애화버려야 돼. 애화버려야 돼. 애화해야 돼.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설명했던 내용을 잘 들어두시고 애화해야 돼. 애화해야 돼. 입에서 따따따따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용어의 뜻인데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멍하죠. 멍해. 거기다 써놓으세요. 용어의 정의. 21개인데 13페이지 용어의 정의 있죠? 거기다가 달달달 외우자 이렇게 써놔요. 용어 정의는 그래서 아까 그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있다고 그랬나요? 18페이지까지 있다고 그랬죠? 거기 용어의 뜻이니까 여러분은 시간 나면 또 여건만 주어진다면 용어의 뜻을 한 5번 써보면 좋아요. 힘들어도 자꾸 써보는 거예요. 5번. 최소한도 5번 써야 되지 한번 써가지고 아무 효과 없어요. 손 아픈데요? 손 아프면 안 써도 돼요. 그 대신 합격률은 떨어질 거예요. 합격 확률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합격률을 높이려면 스스로 많이 쓰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용어 다 생소하잖아요. 생소.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쓰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서 다 정리를 해요. 뇌에서. 뇌에서. 눈으로 끌적끌적 읽는 것보다도 쓰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래서 용어 정의는 되도록이면 한 5번 써보세요. 5번. 꼭. 거기다 써보세요. 5번 쓰자. 그래서 달달 대화해야 돼요. 이 용어의 정의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요. 이 용어의 정의까지는 이 국토의 계획및 전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총집행이라 해요. 총집행. 그 다음에 이 용어의 뜻을 하나하나 이제 구체화시켜서 그 내용을 풀어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강론이 되겠는데요. 그래 이 법은 적용 대상은 전국엔 토지다 해놓고 그 토지를 이용할 때 크게 양초로 나눠서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쓸만한 농작업 산지를 야 보존해. 나머지는 개발해도 된다. 라고 행정에서 딱 미리 계획을 짜서 그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고자 이 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계획에 관한 파트가 먼저 나와요. 가장 먼저 계획이 먼저 나옵니다. 이 계획은 수립되는 공간이 다 토지의 토지.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우리가 짜는 게 아니고 짠다 이걸 수립 이방이라 한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공익신을 주체 행정청에서 하겠죠. 행정청에서 이 계획들을 만드니까 이 계획을 행정계획이라 해요. 행정. 이 계획들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그 계획으로서 바로 저 국토 전체에 대하여 앞으로 이렇게 국토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라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로서 국토 종합계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국토 종합계. 무슨 게? 국토 종합계.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인 미래 청산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계로서 국토 종합계획이 지금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계획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계획이에요. 최소한 계획이에요. 최소한. 국토 전체에 대해 짜놓고 있는 계획이니까. 국토. 그래서 저렇게 앞으로 국토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저 계획도 있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말입니다. 법에 근거해 수립되거든요. 그런데 그 법은 무슨 법에 근거해 지금 수립 시행되고 있냐면은 우리 시험범에서 벗어난 이 법에 근거해 수립 시행되고 있어요. 국토기본법.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 아까 몇 가지로 우리 시험범위는 편제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여섯 개 법률. 그 여섯 개 법률에는 이거 안 들어갔죠?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은 깊게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을 공부하다 보면 이 계획이 딱 한 번 나와요. 국토종합계획. 그래서 위치는 알아야 돼.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 몇 번 나온다고요? 한 번. 이 국토 종합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이에요. 종합.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망을 제시한 종합계획인데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법에 나오는 국토의 계획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계획들이 있어요. 계획 중에서도 가장 이건 최상위 얘기를 하고 최상위 제일 높은 계획이 최상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상위로서 국가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수립하게 되는 광역 도시라는 게 나오고요.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만드는 도시군계획이 나와요. 그리고 도시군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만듭니다. 개별 도시 군별로 만드는 계획으로서 기본적인 특성, 장기 발전망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기본계획이 나오고요. 이 기본계획에 맞게 그 도시에 대한 군에 있는 땅의 그 쓰임새를 결정해 나가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군의 땅을 관리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요. 그게 도시 군 관리계획 그겁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계획 그리고 토지용 계획이라 해요. 이런 계획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자, 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개별 도시에 있는 땅을 군에 있는 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리할 때 어떤 내용으로 결정해서 관리하게 되냐라는 이 도시군관리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여섯 개가 나와요. 이따 이걸 보기로 하고 여기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보다는 높은 계획이다 그래요. 상위계라 해요. 상위계. 위로 올라가면 올라서 상위계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계라 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광자가 넓을 광자예요. 역자는 지역역자예요. 그래 두 개 이상의 지자체 땅을 엮어서 바로 광역 이렇게 표현해요.
몇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으세요?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 그래, 이렇게 광역 도식을 수립하게 될 때는 무턱대고 수립하는 게 아니라 이걸 수립하게 되는 토지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토지 공간. 토지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있어요. 예컨대 여기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있다. 이걸 도 앞에 점 찍으면 시도가 되잖아요. 이렇게 시도. 도 찍고 도 쓰고 앞에 점 찍고 시가 나면 이건 광역 자치단체예요. 그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하나의 생활권을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가지고 함께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이 안에 들어설 여러 가지 시설을 이렇게 계획에 맞게 앞으로 배치를 하자. 그럴 때 지정하는 권역이 있는데 그 권역을 광역계획권 그래. 뭐라 한다고요? 광역계획권 그래. 뭐라 한다고요? 광역계획권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하냐면은 이 두 개의 지자체 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국토교통부장이 있거든. 국토교통부장이 딱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버려. 지정하면 이 세 개의 지자체를 엮어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자라는 계획이 만들어지. 그 계획이 광역도식이다 그래요. 또 이 팔도도에 아까 우리가 팔도 공부했죠. 뭐 충청남북도에 큰데 충청남도가 있다. 그러면 충청남도 천안시가 있고 아산시가 있고 홍성이 있다. 그때 그 도지사가 자기 도 관하고 있는 두 개의 지자체 시군을 묶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때 거기다도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되면 그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인 미래 청산을 제시하여 수립하는 것이 광역도식입니다. 광역도식은 반드시 몇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수립되느냐? 두 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알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개별 도시 여기 봐봐요. 도자 앞에 이리 숨어 있어요. 이리. 한글 앞에 이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그래서 한 개의 도시별로 만드는 계획이에요. 여기 군 앞에도 하나가 숨어 있어요. 한 개의 군별로 만드는 계획이 도시군계획이라 해요. 여기 보세요. 이때 도시 하면은 다섯 개의 행정구역이 내포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 욕대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이런 도시들을 어떻게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짤 때는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도, 시가 있다. 그러면 지역의 이름을 갖다 드리면 하나밖에 없어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렇게 지역의 이름을 갖다 드리면 한 개가 있는 거야, 한 개. 그래, 개별 도시별로 여기에서 만들면 도시계획을 하고, 그리고 팔도되어 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계 그래요. 군계.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계를 합니다.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바로 만들어가는 계획을 뭐라 한다고요? 도시 군계. 여기에서 만들면 명칭을 도시계를 하고 군에서 만들면 군계라는데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계를 합니다. 이런 도시 군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대해서 만드는데요. 이때 군 아까 봐보세요. 이 군은 팔도 내에도 있고 광역시대에도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때 광역시대에 있는 군 단위로 만들지 않아. 이 계획을 만들 때는 광역시는 광역 단위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이 도시 군계될 때 군은 광역시대에 있는 군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팔도 내에 있는 군을 의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이 계획을 만듭니다. 이때 이 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각각의 도시별로 우리 도시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할 것이고 그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든 미래 청산을 제시해 만든 계획이 있어요. 그게 기본계획이에요. 기본계획. 기본적인 특성을 취하고 그 도시에 대한
예컨대 천안시가 있다 그러면 천안시는 천안시장이 만들 때 우리 도시는 교통 중심 도시로서의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특성을 정하고 그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만든 계획이 도시 기본계획, 기본계획. 저 포항시장이 포항시 기본계획 만든다 그러면 포항시장은 우리 도시는 공업도시로 지역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특성을 정하고 그와 관련된 미래 청산을 제시하여서 만든 것이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이러한 미래 청산을 제시하고 그 청산을 하나하나 이제 실현해 나가는 계획이 관리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때 개별 도시 군에 있는 땅에 대하여 관리할 때 그 내용을 딱딱 결정해서 관리하는데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 몇 개 있냐? 여섯 개가 있다 이겁니다. 몇 개 있다고요? 여섯 개. 예컨대 여기가 서울특별시다. 뭐 똑같아. 특별시와 이렇게. 이렇게 이 계획도 말입니다. 이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 지자체에서 만들면 그걸 도시관리기라 하고 군치에서 만들면 군관리기라고 해요. 이걸 합산시켜서 뭐라고 한다? 도시군관리기를 합니다. 이때 이 계획을 통해서 바로 여섯 가지를 정해서 관리합니다. 여섯 가지 뭐냐? 여기 안에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특별시 땅이 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하여 먼저 토지용을 정해 나가요. 여기 있는 땅 중 이 땅은 주택 용지로 쓰겠다. 그래서 주거적이다라고. 이 땅은 사무로 쓰도록 하겠다라고 상업적이다라고. 이 땅은 공장용으로 쓰자 해서 공업적이다고. 이 땅 보존하자 해서 녹적이다라고.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 땅의 쓰임새를 정한다 해서 용자 해서 용도지역 이렇게 표현해요. 용도지역. 뭐라 한다? 용도지역. 이런 것들을 딱 지정해요. 이렇게. 이런 걸 할 때 무슨 결을 하냐? 도시, 군가로 입안해서 결정해서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도시, 군가로 딱 입안해서 결정해서 주거지다라고 정하면 여러분이 여기 땅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함부로 공업적에 칠 수 있는 공장을 세울 수 있겠었겠어요? 없겠죠? 토지용을 규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어때요? 이 안에 주택을 건축해서 이용할 때에 공장 못 들이게 함으로써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평온하게 거주 활동하겠죠? 자, 아무튼, 이 도시 군가로 할 수 있는 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이런 땅의 쓰임새를 정해줍니다. 이때, 1차적으로 토지용을 규제해서 이런 용도를 정해주고요. 필요하면 그 범위를 변경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녹적을 주거적이다라고 변경해 줄 수 있고 상업적이다라고 변경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할 때 다 무슨 걸 하냐? 도시 군가로 한다 그래요. 자, 이때 할 때 누가 하느냐? 뭐 국토교통부장, 뭐 시도사, 대도시 할 수 있다 이런 걸 할 것이고 철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위반한다. 그리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치고 또 도시의원의 신분을 줘서 결정을 시한다. 이런 걸 다음에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토지용을 규제해서 용도주를 지정하는 겁니다. 용도주. 뭘 지정한다고요? 용도주. 그런데 주거적 원래 주택으로 개발해도 된다라고 지정해놨는데 여기에 수십 년을 거쳐 형성을 빼앗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거 훼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장소만 특별히 좀 보호하고 보존해서 후대한테 물려줘야 되겠죠. 그때는 경관지구다라고 지정해서 묶어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조그마하게. 이런 것들을 용도지구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 한다? 용도지구. 용도지구. 그리고 여기 보존하자 해서 녹지를 지었는데 여기 원주민들 사고 마을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여기 마을 주민들이 그 좀 사는 데 불편해 없도록 정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정비사업 할 때 좀 지원책을 강구해 줄 수 있거든요. 이때 이 취락을 정비하자 할 때 취락주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취락주. 취락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용도주로 합니다. 용도주. 뭘 한다? 용도주. 용도주가 총 9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도 무턱대고 한다. 계획주를 한다. 계획주를. 무슨 계획을 한다고요? 도시 군가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게 따로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래 국토교법에 우리가 이 국토의 계획에 대한 법률을 약적으로 국토교법을 하는데
국토개법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하여 쭉 등장합니다. 용도적은 종류가 뭐뭐 있는가? 지정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 지정했게 되면 바로 어떠한 건축만 건축하도록 규제받는가? 그 지역별로 건축물로 건축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어떠한 건축만 건축하도록 규제받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그 건축물을 적법적자 가치에서 건축할 때에 적용되는 건폐율이라는 게 있고 용적률이 있는데요. 건폐율은 무엇이고 용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요. 건폐율이라는 것은 주어진 하나의 대지가 있다. 대지가 100제곱미터다. 그때 이 대지 면적이 100이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땅이다. 그러면 여기 건물을 이렇게 허용되는 건물을 건축할 때 말입니다. 밑바닥 있잖아요. 밑바닥. 이걸 건축 면적이라 하는데 건축 면적을 임의주로 확정하도록 한다면 어때요? 땅 지는 좋을지 몰라도 종류로 서로 불편해지죠. 옆에 있는 대지수에도 지네 땅이라 해서 건축 면적 딱 채워버렸다. 채워버렸다. 빡빡하게. 그래. 여기 건축 면적 다 차지했고 차지해버리면 어때요? 토지 용도 높일 수 있어서 좋아도 통풍도 제하고 서로 일조도 침해하고 그리고 채광도 좀 좋지 않고 화재 발생 연쇄적 확산을 초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여백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지 안에 공유를 합법도록 규제해버려야겠죠. 그러하도록 하여서 적용토록 되는 것이 건폐율입니다. 야, 이 대지에 따라 건물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 면적은 이 대지 면적의 50%만 허용하겠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50제곱미터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50제곱미터는 빈 땅으로 나눠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건폐율이에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례다 그래요. 뭐라고요? 그래. 무슨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을 건폐율. 이 건이 뭐냐면은 건축 면적을 때 건. 폐가 덮을 폐. 그래서 주어진 대지 면적을 건축 면적을 가지고 덮을 수 있는 비율을 기재했다는 것이 건폐율이 되죠.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해요. 건폐율은 각각의 지역별로 얼마나 허용하는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 건폐율을 적용해서 건축 면적을 확보했다 그래도 층층이 올릴 때 말입니다. 이 각층 바닥 면적을 무한적으로 허용한다면 끝까지 건물을 올려도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태 끝까지 올리도록 한다면 건물이 부러져 가지고 사고를 일으켰다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규제하겠다는 것이 바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적자가 뭔 적자냐? 쌓을 적이에요. 쌓을 적. 뭐라고요? 쌓을 적. 층층이 쌓일 때 그 규모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이때 봐보세요. 1층 바닥 면적이 에컨대 50, 2층도 바닥이 50, 3층도 50이다. 3개를 합하면 150이 되죠. 이걸 연타적으로 합했다 해서 연면적이라 연면적. 뭐라 한다고요? 연면적. 이 연면적 크기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의 용적률 200%가 최고로 허용된다 그러면 대지 면적을 2배까지만 이거 확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대지 면적이 아까 100이었다면 그래서 2배는 얼마예요? 200이죠. 그래서 50, 50, 50, 50에서 4층 지면 200 돼버린가요? 그렇죠? 그러면 더 올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용적률 제도예요.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그래요. 다음에 공부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또 지역별로 다 달라요. 예, 간접적으로 용적률을 정의함으로써 높이도 규제해버립니다. 용적률을 적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높이까지 규제해버려요. 그렇죠? 아까 용적률이 200%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2배인 200만 확보할 수 있죠? 연면적을. 그러면 50, 50, 50, 50, 200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올리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 용적률이라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는데 이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또 지하층은 빼줘요. 무엇을 빼준다고? 지하층은 그냥 빼줘요. 설치를 권장하겠어. 또 지상의 부속률 주장 빼주고 초고층은 좀 다음에 공부해요. 피난안전구역 대피관도 빼줍니다만은 아무튼 빼준 거 놔놓고 나머지 바닷물 학계를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것이 용적률이에요. 이런 용적률도 우리가 이 국토개혁법을 통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용도적 용도 지구만으로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어느 지역에 도시 물산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럴 때는 3차적으로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인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또 시가와 물질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와 주는 걸 지정할 수 있고 수산량 보호를 위해서 수산량 보호구역 그 다음에 바로 도시지역 안에 산지개발을 통해서 도시민의 여가공간 휴관을 지정해서 도시장 공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용도구역 이렇게 이걸 지정하고 변경할 때도 도시군가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합니다. 이런 것들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 이런 것들은 토지용 규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공간을 관리할 때 말입니다. 또 도로 같은 걸 설치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기반시설.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고 설치 후 관리를 하고 설치 후 정비를 하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를 하고 계량할 때 바로 이 도시 군가로 하도급되어 있어요. 설치 정비 계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도시 공간 속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런 땅을 밀어가지고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조성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하는 것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합니다. 이런 도시개발사업 할 때도 도시공간으로 결정해서 하고요. 개발된 공간 오래돼가지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럼 정비사업도 하는데 이것도 도시공간으로 결정해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의 특수 장소를 보다 계획적으로 체계로 관리해서 정비와 개발 통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장소의 미관도 개선하고 야원 환경을 확보하고 또 그 지역의 토지 기능도 증식해서 깔끔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하게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래요. 이걸 지정하고 그 범위를 변경할 때도 도시 공간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정하고 나서요. 변경하고 나서 이 장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개발과 정부를 통해서 조성하겠다라고 할 때 만드는 계획이 있어요. 그걸 지구 단위라 합니다. 이 지구 단위도 그 내용 담아서 최종 결정할 때는 도시 공간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 속에 도심이라든가 부도심 속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죽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시급하게 바로 재생시켜서 살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지정한 것이 입지 규제 최소규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규를 지정하고 변경할 때도 도시 공간으로 결정해서 하고요. 이렇게 입지 규제 최소규가 지정됐다. 그러면 이 안에서 입지 뭐냐면 세울 입에 건축물을 세운다 땅에 있다가 땅에다 세울 때에 저희는 규제를 최소화시키겠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 지역을 살려내도록 하자. 그럴 때 지은 것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 안에 앞으로 이렇게 만들 거야라는 계획이 만들어진데 그걸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랍니다. 이 여섯 가지를 도시군가로 입안해서 결정해가지고 개별 도시 군에 있는 땅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 국토개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섯 가지를 풀어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볼 거예요. 용도지역이 종류가 뭐가 있고 그리고 지정하게 될 목적이 뭐고 지정하게 될 때 어떠했던 건축물로 건축장에 가지고 지역별로 건축물 건축할 지역들은 건폐율로 최대한 얼마가 인정되는가 이것들을 공부할 것이고 용도지구는 종류가 아홉 가지였는데 그 명칭이 뭐가 있는가 지정목적이 어떻게 되는가 지구가 지정될 때 행위장 건축장 어떻게 가해지고 있는가 위반하면 또 벌칙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공부할 겁니다. 용도구역 여기 개발제한구역 시가 지정한 수산량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이것도 용도구역인데 다섯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법조로 지정할 수 있는가 지정이 될 때 그 안에서는 건축장 뭘로 규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이 뭐가 있는가 기반시설이 한 50가지 약간 못된 개수 쫙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 그런 것들 설치하고 정비할 때 어떻게 하는가 절차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은 그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이 사업 두 가지는 별도로 그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별도로 있어요. 그게 도시개발법 2편 그리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3편에 나와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은 별도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국토계획법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다. 도시개발법에서 별도로 여섯 문제 나오고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를 통해서 별도로 여섯 문제 나오니까 그 법으로 가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공부했더니 이건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계획을 공부할 것이고 입지규제 최소규제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규제획을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국토계획법은 또 어떤 것이 규정되냐면은 자 이렇게 이 여섯 가지를 우리 땅에 떴다 확정을 했다면 이 계획에 맞게 우리는 토지 용역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내용에 맞게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게 된다. 우리 땅에서 개발행위 하게 된다. 그때는 규제를 받아요. 국토해선을 억제하고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야 그거 하려면 미리 허가 신청서 관할 특광 특특시장에서 내가지고 허가 받고 해야 된다라고 규제합니다. 이걸 개발행위 허가제라고 그래요. 이때 허가 받아야 할 개발행위 여섯 가지를 설정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를 할 거래요. 여섯 가지. 바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의 사성이 이렇게 여섯 가지를 설정해 놓고 이거 하려면 허가 받아라.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하게 되면 때로는 공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보존을 취해야 되는데 방해가 달성 싶다. 공적으로 어떤 시설을 쫙 설치해야 되는데 도로 같은 거 방해를 줄성 싶다. 그러면 야 여기서는 장문관 이거 받아갈 수 없어라고 제안하는 개발행 허가 제한 파트를 우리가 또 공부할 것입니다. 때로는 3년 동안 허가 못 받게 제한할 수 있고요. 때로는 5년 동안 허가 못 받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개발행 허가 제한적으로 딱 고시되어 있으면 허가 신청해도 허가 못 받아요. 이런 것들을 국토계획법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자, 이 개발행위를 하게 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대표는 개발행위가 이거거든요. 건축물 건축. 이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행위 중에 대표인 건데 이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개발행위 여섯 가지 중 특히 봐보세요. 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하자 해서 만든 법이 건축법.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건축법.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건축물 건축할 때만 적용하자 할 때 건축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을 30호 이상, 30세 이상 대규모로 건설 공부할 때 특별히 적용하자는 법이 무슨 법이 있다고 했어요? 주택법. 이렇게 파생된 거예요. 이렇게. 국토계법에서 이렇게. 그래, 국토계법의 뿌리란 말이에요. 공법의 뿌리예요. 여기서 파생된 것이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경법, 건축법, 주택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아무튼 이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대표로 건축물 건축이 있게 되는데 건축물을 막 건축해버리면 그 지역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뭐가 발생하느냐. 인구입이 있게 되고 차량이 막 증가하고 사람 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수도에 대한 수량도 증가할 것이고 수도 파이프가 필요할 것이고 하하수 발생량이 증가하니까 하하수도 필요하고 학교도 막 필요할 거예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도로 확장공사 필요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도로, 수도, 하수, 시설, 학교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합니다. 기반시설. 뭐라 한다?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 설치를 꼭 해줘야 할 적이 있고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설치가 곤란한 적이 있어요. 어떤 지역은 곤란하다 표현하냐. 이미 1차적으로 개발이 딱 이루어져가지고 건물 도로까지 싹 세워졌고 빌딩. 도로는 그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 딱 설치가 됐다. 땅 속에 상하수 붙여있다. 학교 만들어졌다. 근데 후발주자들이 이 지역에 있는 대지를 사가지고 건물 밀어가지고 다시 집을 세워버린다. 그러면 인구가 많이 유입되겠죠. 그때 차량 수가 증감으로써 도로를 좀 확장해야 되는데 더 이상 도로를 확장하기 곤란하다. 왜? 도로를 확장하려면 도로 주변에 있는 빌딩 다 철거하고 보상 처리해야 될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1차로 개발이 끝난 기개발지 같은 시내에서는 새롭게 이렇게 개발이가 있게 됨으로써 기반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기반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 한다고? 곤란한 지역. 기반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이 표현해요. 곤란.
그런 장소에다가 이렇게 바로 지정하는 것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표현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개발 밀도. 기 개발진 시내에다가 지정하게 되는 구역이 있어. 그걸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합니다. 개발 밀도 관리를 합니다. 개발 밀도 관리는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 구역. 지정을 하게 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은 이 구역의 지정이 있고 나서 이 안에 들어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규모를 억제하겠다. 규모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기 봐봐요. 건폐라 용률을 적용해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걸 강화 적용을 해버리겠다 해서 지정한 것이 개발 밀도관리예요. 강화 적용, 완화 적용은 어떤 차이 있느냐? 강화는 건물을 더 크게 재란 말일까? 적게 재란 말일까? 오, 좋았어. 건물을 적게 재라. 그래야 사람 유입이 적게 되어서 그 지역의 기존의 도로, 수도, 하수,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제 역할을 다 수행해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지정하게 되는 것을 개발 밀도관리예요. 이런 개발 밀도관리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개발 밀도관리를 지정한 이유는 건폐 용률을 강화 적용하자. 특히 개발 밀도관리를 지정해버리면 그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의 경우 아까 용적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규제하는 거라고 했죠. 용적률은 50%까지 강화 적용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개발 밀도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이 대지에다 50층짜리 빌딩을 세울 수 있었던 땅이었는데 이 구역의 지정이 있고 난 후에는 25층 이하밖에 못 짓는다 그 말이에요. 절반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구입이 억제 차단되어서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럴 때 정황에서 뭐라고 하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 해. 이런 것들 공부합니다. 또 역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에 도시 외곽지대인데 갑작스럽게 이 지역에 개발할 수 없는 땅이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뀌어버렸어. 법에 개정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 지역에 정의됐던 행위자니 완화됐다든가 건축행위자니 아니면 용도가 바뀌어버렸어. 갑자기 이 땅이 원래 자연녹지가 있다 가정해봐요. 자연녹지은 아파트 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데 자연녹지은 여기 녹지가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 4층에 밖에 못 짓는 거예요. 4층에 몇 층이에요? 4층에. 그래 아파트라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공동체 말하는데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까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래 이 녹지역을 갑작스럽게 용도를 바꿔줬어. 바로 아파트를 질 수 있는 제3종 일반 주거지이다 라고 했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 아파트 막 들어서겠죠? 그때 아파트 들어서게 가만히 놔야겠어. 미리 행정서 선제적으로 기반서를 쫙 깔아야겠어요. 기반서 깔아야겠죠. 도로도 계획지로 따놓고 수도, 하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공단을 쫙 만들어놓고 공원, 녹지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렇게 자 개발 밀도가 이게 아닌데 그런 밖으로서 갑작스럽게 개발로 인하여 기반서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 그럴 때 계획을 만들어서 기반서 최고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구역을 지정하자. 이걸 기반시설 부담구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 기반시설 부담케 하자. 일단 그 지역의 지자체장이 일단 시 예산 가지고 기반시설 쫙 깔고 우리 민간이 들어가서 거기서 건축물을 신청하고 증축할 때는 우리에게도 민간에게도 부담케 하자 해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도 국토개혁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요. 무슨 법에서 공부한다고 지금? 국토개혁법. 그래서 국토개혁법에 나오는 큰 줄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개혁법에는 먼저 목적이 나오고 용어정의 21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강력화에서 계획이 나온다. 계획으로서 국가계 나오고 과학의 도시 나오고 도시군계획이 두 가지 나온다. 도시군기본계하고 도시군계획이 나온다. 도시군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 있다고요? 여기 보세요. 몇 개 있다고요? 여섯 개가 있다. 이걸 하나하나 풀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토개혁법인데 이 여섯 가지 중 무엇은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과 무슨 법? 아니, 도시개발사업.
여기 나오잖아요. 도시개발법이라고. 무슨 법? 도시개발법. 아까 우리가 여섯 개 법을 공부한다고 그랬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도시발사법 무슨 법?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오, 그래. 정비법. 도시 및 주관경제법. 이해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국토개발에서 공부해요. 그리고 국토개발에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개발에 대한 게 있죠. 허가 대상 개발에 여섯 가지 따로 있죠. 그 중에 건축물로 건축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자 해서 만드는 법이 무슨 법? 건축법. 건축물 중 주택 30% 단독 30% 공동주택 건설할 때 적용하자는 법이 무슨 법? 주택법.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 국토개발법은 이 개발에 따른 기반설치와 관련해서 그 기반설과 연결시켜서 운영하고자 하는 기반설 연동제로서 두 가지가 있다. 여기 보세요. 조금 전에 개발 밀도 지정 문제하고 기반설 부담격 지정을 공부한다 그랬어요. 용어를 좀 알아주세요. 뭐라고? 개발 밀도 관리하고 기반시설 부담격 이런 것들을 무슨 법을 통해서 공부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다음 주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소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날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숙제를 좀 드릴까 해요. 숙제. 숙제를 드려야겠는데, 예, 숙제가 있어요. 공법은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원하신 분만 해오시고, 안 해오셔도 돼요. 성인이니까 자유입니다. 알겠죠? 하고 하는 건 자유라고 그랬어요. 강제사항입니다. 합격하고 싶은 분만 해와라 그랬어요. 숙제가 뭐냐면은 14페이지 봐봐요. 14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기억이 있을 거요. 기억 도시 군가에 나와 있죠. 기억을 5번 꼭 써오세요. 5번 그대로. 도시 군가이기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제도, 시 또는 군 후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한 수입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하는데 몇 가지가 있다? 여섯 가지. 여섯 가지를 몇 번 써오자? 다섯 번. 작년에 10번 써오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5번만 써와도 돼.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얼굴 보니까 다 머리가 좋게 생겨서 5번 꼭 쓰세요. 그래, 제목을 이렇게 달아요. 1번부터 6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묶어봐요. 1번부터 6번까지 묶어가지고. 제목을 1번부터 6번까지 딱 쳐가지고 도시 군관리계 결정 내용 6가지. 그래서 제목하고 내용을 연결해서 달달달 해오십시오. 앞으로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나갈 거예요. 거기서 이제 새끼가 쳐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공법의 뿌리예요. 개별 도시에 있는 군의 땅은 다 이 6가지를 결정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6가지. 몇 가지요? 6가지. 6가지 1번 보면 용도직 있죠? 용도지구 있죠? 2번 봐보세요. 2번 보면 개발장부터 도시장 공격 4개를 줄까 봐요. 이렇게 4개 줄 것다면 가로쳐버려요. 가로치고 앞에 다 이렇게 용도구역이라 써놔요. 용도구역. 용도 이렇게 딱 작업을 해놓으세요. 작업. 개발장부 앞에 다 뭘 써라고요? 용도구역. 이 4가지하고 여기 6번까지 용도라는데 일단 놔놓고. 그래, 용도 구역이라고 딱. 그래서 기억할 때게 여기 용도 적을 때 용에다 일단 네모 쳐봐요. 용도 적을 때 용에다 네모 쳐요. 용도 걸 때 용에다 네모 쳐요. 3번 기반 쓸 때 기에다 네모 쳐요. 4번 도시개발 사업할 때 4, 정비 사업할 때 4번 두 번 반복되게 하나만 써 네모 쳐도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화 변경할 때 지, 지구단위 할 때 지했다 네모. 6번은 입지규제 최소할 때 입했다 네모,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때 입했다 네모. 그래서 같은 것은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용자 이렇게 기할 때 용, 기, 사, 지, 입 이렇게 해서 자주 해보시고 그대로 써보세요. 5번.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앞으로 구체화시켜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국토위 이걸 파고 들어가는 법이거든. 알겠죠? 이게 뿌리에 뿌리에 공법의 뿌리에 여기서 파생된 것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목적부터 하나하나 쭉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토개법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치죠. 안녕히 가십시오.